남녀노소, 신분고하에 상관없이 즐기게 된 윷놀이. 그 천년 장수의 비결은 뭘까요? 제작진은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단처를 찾았습니다. Yeah. 저명한 민속학자 스튜어트 컬린. 그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놀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던 중 조선의 민속놀이들에 주목하게 됐습니다. 그는 특히 윷놀이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. 한국의 윷놀이는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수많은 놀이들의 원형으로 여겨질 수 있다. 책에는 윷놀이 방법과 도구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더불어 다른 놀이들도 그림으로 그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책에 실린 놀이들 중 상당수는 사라진 놀이, 전승되는 것은 몇 되지 않습니다.